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 상당히 또 특별한 리액션 비디오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롤드컵 주제가 True Damage Giants 리액션 비디오 올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온라인 게임들이 엄청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제 판이 커져서 이런 메인 테마 송에 대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이 게임 산업에 좀 인스피레이션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비디오도 바로 어떤 게임의 메인 테마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저 빼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콘솔 게임 유저라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배틀그라운드에 라이벌 같은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프리파이어라는 게임이 있어요. 저도 이 게임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게임에 대한 유저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프리파이어도 같이 함께 하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메인 테마의 성격을 띠는 곡이 나왔습니다. 일종의 롤로 얘기하면 케이다 같은 격이 되는 거겠죠.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로 이 뭉쳐진 이 팀의 이름은 TRAP, TRAP입니다. TRAP. 그리고 공명은 I'm on fire입니다. 말 그대로 TRAP, TRAP이기 때문에 이 곡의 전체적인 장르는 TRAP이고요. 일단은 여기에 그럼 이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허락한 아티스트들이 누군지를 보면 BZRNCK 처음 들어보는 아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 아위치가 내가 생각하는 그 아위치가 맞나 해서 살펴보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던 일본의 여성 래퍼 아위치였어요. 그리고 크라우크, 파르즈 피트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정보들을 찾아보다가 좀 유일하게 좀 디테일하게 알 수 있었던 래퍼가 바로 크라우크였습니다. 브라질에서 상당히 유명한 랩스타 중에 한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상당히 높고 나머지는 더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TRAP의 I'm on fire 이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마 한국은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끄는 게임은 사실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인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면 TRAP의 I'm on fire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Game 메인 테마송이라서 그런지 좀 대중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 자신의 그 개발한 게임의 흥행을 위해서 메인 테마 음악들의 퀄리티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를 선택하는 것도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케이다의 팝스타 같은 경우는 힙합이 아니라 역시나 팝적인 스타일의 곡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롤드컵의 뭐 메인 테마송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힙합이었잖아요. 물론 뭐 저희 같은 힙합 음악을 좀 많이 듣는 사람들의 어떤 만족을 시켜주는 뭔가 비트라든가 그런 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런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게임 회사들이 퀄리티를 음악 이제 메인 OST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뭔가 그들이 눈을 뜬다는 점은 굉장히 저는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치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케이다와 이 비디오를 비교를 많이 할 것 같아. 파트는 좀 대중적인 스타일로 라인을 만든 것 같아. 근데 게임 캐릭터들도 저는 처음 보는 거지만 약간 스트릿 패션의 느낌으로 많이 좀 그 커스터마이징을 한 것 같아요. TRF의 I'm on fire 리액션 비디오를 해봤습니다. 아, 흥미로운 일이네요. 콘솔 게임만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뭐 이런 PC 게임,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은 흥미를 갖고 있진 않지만 그 롤드컵이나 이제 롤드컵의 메인 테마송 뭐 트루 데미지의 자이언스 같은 곡들을 들어보면서 새로운 면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이제는 게임 시장이 아티스트들한테 굉장히 기회가 많이 열려있다. 사실 케이다나 트루데미지 같은 곡들도 거기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뜨거운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핫 이슈가 되었고 아마 이제 앞으로는 좀 흥행하는 게임들의 어떤 OST에는 중량감 있는 아티스트들이 음악 작업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어쩌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 중심에 이렇게 힙합 음악이 메인 테마로 자리 잡게 됐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옛날의 게임 같았으면 대부분 많이 사용했던 음악 장르가 락앤롤 아니면은 일렉트로닉한 음악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음악들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의 흐름에는 뭔가 집중력 있고 스릴감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졌으니까 아마 그런 음악 장르들을 많이 썼지만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악이 힙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흐름들이 이런 게임의 메인 테마 송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근데 아비치가 이런 트랙에 참여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